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리오프닝은 시작됐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안전을 지키면서도 사업을 유지하느냐입니다. AMC와 같은 극장은 미국에서 가장 큰 체인인데도 문을 열면서도 조바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크고 작은 사업주들은 다시 문을 열고 희망을 품어보려는데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이후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적어도 9개 주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크게 늘어난 뉴스도 사업주를 불편하게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워싱턴에서 시위가 이어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워싱턴 DC에서 시위한 뒤 로컬에 돌아간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릴 게 크게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초의 흑인 군 참모 총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찰스 브라운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공군 참모 총장에 인준됐습니다. 해병대에 이어 해군에서도 남부군 연합기를 모두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인종차별적인 묘사가 있다는 이유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일단 중단합니다. 31년 동안 방영됐던 롱런쇼 캅스도 이번 시위로 더는 방영하지 않게 됩니다. CNN 방송은 시위 사태 이후 시청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8%가 늘어났습니다. Fox TV 시청률 증가는 같은 기간 61%입니다. IBM사가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중단합니다. 경찰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예비선거를 치르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5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전임 대통령 가족에 비해 개인 여행 경호 비용을 12배나 많이 쓰고 상당수의 여행은 비즈니스 홍보거나 단순 여행이 아니라는 보고서가 잇따라 나옵니다. 납세자가 비용을 내기 때문에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6월에 10일 딱 뭐 거의 반을 지내왔습니다. 2020년도 반 가운데서 2월 말부터는 여러 가지로 정말 정신없이 여러분도 저도 생활인인가 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며칠 한인타운을 이렇게 다녀보면 물론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이 그러면 다른 지역의 한인타운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이제 조금씩 그 활기를 띠고 있고요. 제가 뭐 어떤 날은 저녁 늦게 이렇게 퇴근하다 보면 저희 회사 건너편에 이제 식당이 있거든요. 그 식당에도 전에는 항상 문이 닫혀 있었는데 밤인데도 뭐 손님이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정도는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그 표본이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장은 직장대로 또 그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이번에 그 조지 플로이드 어제 이제 장례식까지 다 치렀습니다만은 그 사태 이후에 이중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일 물론 일반인들은 일반인들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지 되고요. 회사에서는 이 코비드-19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오늘 아침 그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코비드-19에 대한 룰을 지켜야지 될 테고 그리고 뭐 한인이 100% 직원이 아닌 회사에서는 인종차별에 관한 전보다 더 좀 강해진 룰 같은 것도 만들어 놓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이제 기본이고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스몰 비즈니스들이 오픈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도 후원하는 많은 그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식당이 강남회관하고 제주화롯밖에 없어서 그 두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강남회관도 이제 오픈을 해서 전과 달리 뭐 전에도 보통 분들이 그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음식도 여러분들께 서브를 했고 그런가 하면 정말 어디 가서 먹기 힘든 집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싼 음식들도 서브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오픈을 하면서
뭐, 모든 비즈니스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옷가게나 무슨 다른 그 생활 필수품을 파는 가게나 우리가 이윤이 조금 적더라도 일단 그 손님들께 그동안 감사했다는 마음도 드실 테고요. 몇 개월 동안 장사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품질을 값싸게 많이 내놓으시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가시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AMC 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그 극장 체인이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오픈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극장 체인은 돈이 많으니까, 여름, 뭐, 가을 정도까지는 지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야지만 그 이후에는 운영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오늘도 강조를 그 하고 있거든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는데, 1, 4분기에 극장을 그 오픈하지 못해서 22억 달러를 줄일 것다 줄여도 손해를 봤는데 이게 과연 손님들이 와주실 건가? 이게 이제 그 문제라는 거죠. 모든 곳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시위가 시작된 그 사건이 있었던 미네소타주에도 그 미니애폴리스에서도 미국에서 굉장히 그큰 몰이 있잖아요. 그 몰이 거기서부터 미국의 큰 몰이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데 그런 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을 하고 손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원래는 일주일 전에 오픈을 하려고 하다가 예정 날짜가 그랬는데 이 시위가 이어지는 바람에 오픈을 일주일을 늦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결정권은 선거에서 유권자가 갖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다 잘해놓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손님이 와주시느냐, 와주시지 않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30% 정도만 손님을 받는다 해서 그럼 그런 큰 몰이 어떻게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를 할 수가 있지? 30%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가 있지? 저는 이제 그런 큰 몰을 운영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쪽의 대변인이 얘기를 해주더군요. 기본적으로 파킹 스페이스를 제한을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안에서도 우리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다. 손님들께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 그러나 결론은 손님들이 가시느냐, 가시지 않느냐, 이 문제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알라미다 카운티 정부와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하다가 뭐 문을 열긴 열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까 공장을 가동을 하니까 역시 양성 반응이 생긴 그런 그 직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환자실이 거의 그꽉 찼다고 하거든요. 이게 전부 어제 제가 20개 그 미국의 최근에 그 코비드-19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는 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애리조나 같은 주가 좀 심각한 거죠. 해서 월요일을 기준으로 할때76% 병상이 찼고 그것도 이제 그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얼 데이 이후에 확진자가 49%가 늘어났답니다. 유타주도 마찬가지인데, 유타주에서 보건국에서 하는 얘기가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감염자가 늘어난 것이 꼭 우리 유타주가 테스트를 많이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만 그런 건 아니다. 이게 메모리얼 데이 이후에 사람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상하시는 그런 이유로 그렇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어디 밖에 나가셔도 사회적인 거리 두기 꼭그 해주시고 아프신 분들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미국의 뭐 많은 매체나 또 존스 홉킨스에서 추적들을 하죠. 병원에 몇 명이나 입원을 했는가. 그런데 이 추적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주가 다그 리포트를 그때그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료는 불완전하다 하는 이 상황에서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오늘 아침에 그 굿모닝 아메리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그 워싱턴 DC에서 시위대가 뭐 몇십만 명씩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20만 명이 각 지역에서 몰려갔다고 하잖아요. 백악관 주변에. 아, 백악관에 그 펜스도 내린다고 하더군요. 그 펜스를 쳐서 거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워싱턴 DC에서 시위를 하는데 주 방위군에 본인이 이제 백악관에 이 태스크포스에 뭐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자료를 요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방위군 가운데서 양성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시위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서도 양성 반응이 있다는 것이고 로스앤젤레스나 다른 지역에서 로컬 주민이 시위에 참여를 한 경우와는 또 달리 워싱턴 DC는 미국 각 지역에서 심지어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도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또 이제 양성 반응을 퍼뜨릴 수 있다는 이 점을 굉장히 그 우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 HIV 바이러스도 전문가였으니까요. 뭐 이볼라 다 거쳤죠. HIV 바이러스에 비해서도 지금도 우리는 이 그 코비드 19 바이러스를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훨씬 복잡하다. HIV 바이러스에 비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은 백신이 효율적인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백신만이 이번 코비드 바이러스를 멈출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인데 항상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약간 백악관 분위기에 따라서 말의 수위를 좀 낮추기도 하지만 그 백신이 쉽게 빨리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9월 달부터 나온다고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럴 일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HIV 바이러스보다도 더 복잡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라 아직도 하루에 1,000명씩 사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라고 하고요. 또 지금은 이미 그 마스크를 쓰던 쓰지 않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던 퍼지지 않던 우리는 언제까지 방 안에서 문 걸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경제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게 명제이고 그리고 시작을 했고 다만 어떻게 좀 감염자를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 그 면역성은 높이면서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는가, 업소에 갈 수 있는가, 그게 포커스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름이잖아요. 마스크 쓰는 게 너무 덥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스크를 쓰고 나면은 덥죠. 활동도 제한되죠. 하기 때문에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닥터 브라이언 램이라는 박사의 얘기를 지금 많은 매체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보통 이제 1피트 떨어지는 것보다는 2피트 떨어지는 것이 더 낫고 그리고 2피트보다는 한 1미터, 2미터 해서 그 3피트, 6피트 하는 것이고요. 제가 미국이랑 한국이랑 항상 머릿속에 양쪽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혼돈될 때가 많습니다. 15피트 거리를 두고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 합니다. 물론 내가 그 15피트 그 지점에 지금 딱 갔는데 내가 이 딱 서기 1초 전에 누군가가 감염자가 거기 서 있다 하면은 그런 문제는 다른 것이고요.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는 없으니까 15피트 거리를 두고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조심해야지 된다는 게 그 얘기예요. 저희 빌딩도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은 지금 세 사람 그 최대 인원이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15피트 정도면은 그 자동차, 보통 자동차 그 한 대의 길이 정도가 된다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더라도 너무 마스크 쓰는 것이 힘드니까 자동차 색깔, 옷 색깔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마스크도 멋낸다고 검은색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시니까 이왕이면 가벼운 색깔, 밝은 색깔의 마스크, 검은색보다는 흰색 마스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오래 쓰고 있기 훨씬 편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자동차에 타고 있으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이 뭐 내가 조금 이따 내릴 거니까 뭐 이런 형태에서 쓰시는 것이라면 몰라도 자동차에서 혼자 운전하실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에서도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물을 많이 드시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스크 써서 힘들고 덥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체의 신진 그 대사상 그 물을 많이 드시면서 이제 오픈한 가게에 가셔서 마켓에 가서 장도 보시고 평소에 무슨 뭐 사고 싶었던 물건들도 사시고요. 뭐 맛난 음식도 드시고요.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시점은 그 같은 시점이다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는 어제 또 제가 너무나 무서운 비디오를 봐가지고요. 그 비디오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거든요. 지금 어제 그 하얀색 그 마차도 타고 가는 길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사연도 많고 본인이 범죄도 저지르고 했었던 사람이지만 뭐 마지막 순간에는 가고 싶지 않은 형태로 간 사람이잖아요. 조지 프로이드 이제 엄마 옆에 나중에 마마 하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제일 마지막 말이 마마 옆에 묻혔었고 그 맘마 옆에 묻힌 조지 프로이드로 인해서 무슨 그 사람의 인생을 자체를 크게 뭐 찬양한다던가 찬미한다던가 영웅시한다던가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억울한 죽음은 막아야지 된다는 그 시위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시위를 조롱하는 시위가 그것도 그 감옥의 가드죠. 교정국의 가드들이 어떠한 그 모의 재판을 하듯이 이런 형태로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또 이쪽에서는 반대로 어떠한 행위라고 그럼 또 반대의 급부가 오고 반대 겹겹이 쌓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분열은 미국의 지도층에서 봉합하려는 노력을 하기 전에는 참 힘들겠구나. 이게 시위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도 연관되고 새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사회가 안정돼야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고 밥을 사 먹고 하죠. 그래서 잠시 뒤에 이 같은 미국의 분위기 전해드리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TV에서 못 보게 됐고 캅스라는 그런 그 쇼를 보신 분들 많으신데 못 보게 됐고 긍정적인 뉴스, 부정적인 뉴스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근데 분명히 이번 케이스로 변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저도 뉴스를 늘 다루는데도 놀랄 그럴 정도라는 것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러지 리포트를 보시는 분이라면은 그 이 뉴스가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맨 앞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그 조지 프로이드 그로 인한 인종차별 없애자 하는 시위가 미국과 세계의 그 각 나라에서 다 나라 나름대로 인종차별 없는 국가가 어디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같은 것에 반대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뉴저지주에서 뉴저지주의 그 감옥에서 그 교정국에서 가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딱 그 어떤 한 사람을 바닥에 눕히고 그리고 퍼포밍을 하는 거죠. 경관이 무릎으로 누른 것처럼 백인 경관이 흑인 조지 프로이드를 누른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고 그 두 사람 뒤에는 그리고 이제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고 뒤에는 빨간색 트럭이 있는데 트럼프라고 크게 써있고 또 성조기도 크게 걸려있고요. 그 조롱하는 거예요. 그 시위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토요일에도 그 같은 그 퍼포밍을 또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그 미국 기를 딱 드러내놓는 게 이제 이 같은 그 뭐 인종차별에 대해서 없애야지 된다고 시위하는 것에 반대쪽에 그런 상징같이 돼서 미국 기를 지금 밖에 건 사람 그런 그 가정들을 공격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또 그 백인 그 우월주의자 비슷하다던가 우월주의자에게도 동정심을 갖고 있다던가 그런 사람들은 조지 프로이드의 벽화가 지금 미국 각 지역에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벽화를 페인트칠을 하는데 말하자면 그 반달리즘인데 페인트를요. 색깔을 하얀색으로 다 칠합니다. 이런 그 모습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아,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되면 또 이쪽에 분노가 심해지지 하고 지역에서 모든 그 남부군에 관련된 그 노예제를 지지하고 하는 그런 그 상징을 지금 다 없애야지 되겠네 하는 것을 또 선언하고 또 선언을 하고 또 그런 곳이 타겟이 됩니다. 타겟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뉴욕에서 시에서는 지금 백악관으로 가는 길이 쭉 그 Black Lives Matter 해서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하는 것에서 흑인뿐만이 아니라 소수인종 모든 인간의 생명은 죄를 지었던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다 소중하다로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뉴욕은 그 길에 쭉 그 Black Lives Matter라는 그곳의 뉴욕 시에 전체적으로 그런 뭐 페인트 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고요. 결국은 군에서도 이 남부연합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에 어떤 형태로 그 남부연합기가 올려져 있는가 저도 뭐 군대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해군 제독이 이번에는 그 마이클 길데이요. 그가 공공장소에서 군에 해군 관련 공공장소에서 모든 남북기를 내려라. 이게 이제 그 흑인을 인종차별하는 상징이기도 하고 많은 역사가들은 그게 역사인데 역사를 보존해야지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은근히 그래 흑인들은 열등하고 백인들이 우월해 뭐 이런 생각을 잠재의식 속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그동안 쭉 이어져 왔었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많은 것이 이 적어도 남부연합기에 대해서만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군의 공공장소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군의 뭐 그 함대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또 잠수함이라든가 그런 곳 그 이거 해군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해병대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거든요. 물론 예외는 있죠. 예를 들어 남부군 묘지라든가 그 당시에 그 남부군들이 싸울 때는 본인들 군인으로서 시키는 대로 싸운 것이고 또 그 당시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게 지도자의 생각이 문제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또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그저 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미국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영국에서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톨 그 항구에서 18세기에 그 노예상의 동상을 쓰러뜨려서 그냥 물속에 빠뜨려버렸는데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영국에서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은 윈스턴 처칠도 비난하거든요. 윈스턴 처칠이 영국에서 정말로 그 전쟁을 그렇게 이끌고 영국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인종차별적인 언사는 평소에 했었습니다. 그 시대를 초월하지 못했던 부분이겠죠. 윈스턴 처칠의 특히 이제 그 인디안에 대해서 했었던 그 많은 발언들 때문에 처칠 동상도 내려야지 된다. 영국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 일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민간으로 오면은요. 그 재밌다고 하신 분들 많으신데 저는 평소에 못 봤습니다. TV쇼 이 캅스라는 이 쇼가 캔슬됐습니다. 파라마운트에서 했는데 31년 동안 방영됐던 것이 캔슬됐다고 하면 31년 동안 뭐 시즌 30 몇 번 했다고 하던데요. 33시즌 스케줄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 취소를 했답니다. 198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재밌어하면서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그 사이에도 이 프로그램에서 경찰이 그 소수 인종을 대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 용의자를 대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 같은 지적들이 쌓이고 쌓였지만 그런 지적의 목소리보다는 이 재미라든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유지가 됐는데 31년의 이 역사가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의 그 시위 이후에 많은 백인들도 참여하는 바람에 그 시위에 인종차별 시스템적인 차별 분명히 있다. 대통령과 연방 법무장관은 시스템적인 차별 없다고 하는데 시스템적인 차별이 있다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방영할 생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팍스에서 발표 방영하기 시작하다가 그 스파이크 TV로 가서 스파이크 TV가 2018년도에 이름을 그 파라마운트로 바꿔서 이제 계속 해왔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마찬가지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무슨 뭐 그 미주리주의 퍼거슨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숨지고 뭐 백인 경관에 의해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마다 영화는 좋은데 그 참 좋은데 스칼렛 오하라도 좋고 비비안 리니 크락 케이블이니 또 뭐 다 좋은데 하녀도 좋고 그런데 말이야 그게 그 메시지가 그거 뭐 노예제를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했었고 그럴 때마다
그 당시에는 당연한데 그걸 어쩌라고, 그걸 일일이 어떻게 하는 목소리가 더 컸었기 때문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뭐 세트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고 좀 스스로 내린 것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도 그 HMO Max가 이 더 이상 이제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워너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상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리고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뭐 아카데미상도 뭐 한 8개인가 받았잖아요. 작품상까지 포함해서 의상상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초록색 커튼 탁 찢어서 흑인 아녀가 스칼렛 오하라에게 탁 그 드레스 만들어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는 상식이었지만 지금은 HBO Max의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진화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에 대한 시각도. 우리가 임시로 일단 이것을 그 방영을 안 하기는 안 하는데 역사가들과 의논을 하고, 왜냐하면 이 영화 내용 자체에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그 묘사하는데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원본을 그 원래의 뜻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좀 학자들과도 의논하고 해서 뭔가를 약간 그 조정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기 전에는 방영을 그 중지한다. 뭐 이런 그 얘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그 백인 그 주인과 또 그 흑인 그 노예와 하녀와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은 사람들은 로맨틱한 것을 보지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을 사람들이 영화로 볼 때 아, 그 당시에는 노예제가 당연했었고 이게 괜찮은 건가 보다 하는 그 잠재의식을 갖게 된다는, 그 합법성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예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나 남북 분리에 대해서나 그런 합법성을 준다 하면서 이 HBO Max의 대변인의 얘기가 조금 멋졌습니다. 그런 것은 그 당시에도 합법한 게 아니라 지금 잘못이고 그 당시에도 잘못이었던 거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 당시에도 인간은 모두 동등하다는 더 숭고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훌륭한 인간이죠. 그런 더 인간은 더 그 똑같다는 노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이것을 일단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CNN 방송 얘기를 제가 두 번이나 해드리게 되네요. 어떤 분들은 제가 방송을 할 때 CNN 방송을 인용을 해서 보도하는 것을 별로 안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겁니다. 일부러 그래요. 왜냐하면 CNN이 지금 어찌어찌하여 뭐 진보의 그 보수 쪽에서 볼 때는 많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 같은 매체로 계속 그 주장 내지는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가능하면 뭐 목소리를 누군가가 조세비온 그 국무부의 그 북한 특별 대표였었던 조셉 윤이 CNN하고 주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목소리를 안 쓸 순 없잖아요. 제가 그럴 때는 인터뷰 이런 것을 씁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어차피 많은 매체가 뉴스가 비슷비슷하고 또 하나의 매체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오늘의 미국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저도 여러 매체를 보면서 쓰는데 중심적으로 제가 CNN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시위 사태 때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CNN의 그 시청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시위 사태 이후에 238%가 올라갔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다른 데도 올라갔겠지? 네, 올라갔어요. 팍스가 CNN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매체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는 시청률이 61% 올라갔고 MSNBC는 40% 올라갔다. 이것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 그 팍스 TV가 보수로서는 하나의 중요한 케이블에선 하나 매체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많고 나이 든 사람 많이 보고 시골에 가면 CNN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뭐 MSNBC나 CNN이나 진보 매체가 너무 많잖아요. TV에서도 해서 서로 갈라서 그 시청자들을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아,
이 CNN의 시청률이 238%가 올라갔었을 때 많은 다른 매체들도 있는데 팍스의 유일한 보수의 매체라고도 할수 있는데 팍스가 61%만 시청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여론은 인종차별이 있다는 데에 강하고 이 인종차별을 없애야지 된다는 데 강하구나. 이 팍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극좌 안티파가 주동을 한다던가 시위가 대단하지 않다던가 이런 보도보다는 실제의 그 현장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분들도 시위해 보시니까 그런 곳에 여론이 가 있구나 하는 것그 차원에서 이 뉴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뒤에 또 다른 이제는 어떠한 그 매체들도 세대 교체가 전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인종 차별이라든가 차별 자체를 내가 차별을 다른 사람을 해서 특혜를 받는다 하는 것을 그걸 너무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새 세대가 많잖아요. 그렇게 기업의 헤드가 그뉴 프론티어, 새로운 세대가 되면서 많은 그 사업하는 방식도 무조건 그 돈만 벌면 된다가 아니라 형태가 바뀌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IBM의 큰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올해만 뭐 2만 5천 개의 스토어가 문을 닫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리서치 자문회사인 코리사이트 리서치사가 한 얘기입니다. 이미 뭐한 4천 개 스토어는 문 닫는다고 발표했고, 그 가운데 이제 일부는 뭐 JCPenney라든가 또 어디가 있었죠? 피어원이 있었고, 튜스데이 모닝 같은 튜스데이 모닝 뭐 이런 회사가 파산 보호 신청하면서 뭐문 닫는 것도 있고 하는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문제고요. 그리고 사라져 주세요. 네, 사라졌어요. 키보드가. 네. 그리고 이제 IBM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 미국에서 이제 인공지능 그 얼굴 인식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일 먼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 가운데 하나가 IBM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중국의 병원들의 그 파킹장을 쭉그 위성 사진으로 보고 했더니 그 8월 달부터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모든 인공지능을 위주로 한 포함을 한 그런 그 얼굴 인식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IBM사가 다른 회사와 함께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것을 안 한다고 어제 그 선언을 했거든요. 테크놀로지가 뭐, 세상을 좀 좋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을 감시하게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이 인공지능, 그 얼굴 인식을 통한 테크놀로지는 경찰국에서 많이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 IBM의 경우도 뉴욕 경찰과 이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팔고 훈련시키고 해왔었는데, 경찰이 그 지역에 따라서는 인종차별적인 그런 형태로 이것을 그 활용한다 하는 뭐 보고서 같은 것도 접수를 하고 이번 그 시위를 통해서 IBM이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경찰이 우리의 그 프로그램을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법 집행을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새로운 CEO가 들어오고 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 IBM에서 처음에 그 기술, 그 엔지니어로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요. 그 아반드 크리슈나니까 인도계예요. 그래서 크리슈나무르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은 사업주들도 전부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가 하는 성찰을 해야지 될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뭐 IBM이 이런 의미도 많이 있겠지만 IBM이 이미 그 크라우딩 그 서비스로 한꺼번에 이렇게 쫙그 해서 하는 그 쓰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뭐 애플 크라우딩 서비스도 있고 하니까 클라우딩 서비스로 많이 돌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선제 어느 정도 선제 그 점거를 했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포기한다는 사실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다. 이게 이제 하버드대학교나 뭐 스탠포드의 그 비슷한 내용을 연구하는 연구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IBM의 사업이 뭐 경찰의 프로그램 팔고 하는 것이 그게 반인종주의,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사업 모델이라면 우리는 그 같은 사업 모델로 돈을 벌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대가 바뀌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돈을 벌어야지 되겠어. 돈을 이렇게 많이 벌 필요가 있어? 무슨 CEO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로 이 IBM의 결정을 미국 매체에서는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경찰과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IBM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이미 연방 상원에서도 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그 모니터링이라고 하긴 하는데 모니터링도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데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문제가 이슈가 이미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또 IBM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의 프로그램에 올인한 회사라면은 그렇게 못하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IBM은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고, 그렇게 될 경우 IBM이 안 한다고 또 다른 회사도 다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뭐 일본의 뭐 N자로 시작되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유럽의 또 다른 그 얼굴 인식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회사를 미국 회사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작은 이렇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간단히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니까요. 미국이 참 대단하긴 대단해요. 뭐 77만 달러도 아니고 770만 달러도 아닌데 7만 7천 달러 세금. 그 대통령 아들이 쓴 세금 때문에 계속 뭐 프로퍼블리카라는 그런 그 곳이나 아니면 뭐 Citizen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 뭐 이런 곳에서 정보 공개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대통령 아들이 몽골에 갔는데 그것도 몽골에서 아주 희귀한 양을 사냥을 하고 사람들도 데리고 가고 또 공화당의 아주 그 메이저 기부자도 함께 동행을 하고 또 몽골에 가서 개인적으로 몽골 대통령도 만났고 그 한 달 전에는 백악관에 몽골 대통령이 왔을 때 아버지와 함께 만나기도 했고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돈을 얼마 썼냐. 개인 돈 쓴 건 오케이. 왜냐하면 개인 사냥하러 간 여행이니까. 그랬을 때 뭐 재무부라든가 여러 관련 부처에서 시크리티 서비스국에서 17,000달러 그 경비 비용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프로 퍼블리카 같은 이런 매체에서 그거 아닐걸? 다시 조사 한번 해봐야지 될걸? 하니까 이번에 내놓은 돈이 77,000달러라는 것이고 이건 이제 세금이에요. 세금인데 maybe 그거보다 더 있을걸?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의 여행에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대통령의 가족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대통령과 함께도 다니고 지난번에 그 휴스턴에서 뭐 민간 우주선 발사할 때도 뭐 쿠슈너 가족은 다 갔던데요. 쿠슈너만 마스크 안 쓰고 이방카 마스크 쓰고 아이들 둘도 마스크 쓰고 거기에 다 갔고 이런 모든 일들에 다 이제 그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오바마 시대 때는 전임자와 비교를 해야 되니까 가족도 단촐하고 뭐 네 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 봐가면서 어디 뭐 인도로 여행을 간다던가 할 때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방학이다 할 때 갈 때도 이렇게 눈치 봐서 이게 지금 가도 돼? 마라 하면서 갔는데 지금 이 행정부의 가족들은 여행을 너무 많이 다니고 그 여행이 대부분이 트럼프 파운데이션 비즈니스 홍보이거나 아니면 여행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굉장히 강한 그 행정권을 대통령이 발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그 민간 그 워치 그룹이 계속 정보 공개 같은 것을 하라고 요구를 해서 이 정도 캐내고 있는 이게 이제 미국에 아직도 그 미국을 유지해주고 있는 힘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잠시 뒤에 또 중요한 뉴스들이 조금 있네요. 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조지아주에서 예비선거 있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선거하는 게 굉장히 그 달라서요. 어떤 지역은 5시간 기다리고 어떤 지역은 7분 만에 쉽게 했다고 하는데 5시간 기다린 지역이 대체적으로 이제 민주당 그 지역이고요. 해서 인구도 그 조지아주에서 첫 번째, 네 번째로 많은 폴튼 카운티하고 데컬 카운티 이런 곳에서 한 7시간, 5시간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게 어린아이들 데리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기다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선거를 관리한 사람 물러나라 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공군 참모 총장의 최초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인준이 됐습니다. 찰스 브라운. 지금 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도 뭐 관심이 있을 테고요. 만장일치예요. 98대 0 만장일치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이제 그 공군 참모 총장에 됐습니다. 중부군 사령관도 지냈었고요. 찰리 브라운 장군이 합참의장은 있었지만 그 콜린 파월 합참의장이 89년부터 93년도까지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합참회의도 합동참모본부 회의도 당연히 공군참모총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해서 올 여름에 현재 그 데이비 골드파인 그 참모총장이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 아마 그 일을 그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중동에서도 많이 근무를 했었고요. F-16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원래 대학교 다닐 때는 토목 같은 것을 공부를 했는데 ROTC 하면서 이렇게 된 그래서 최초의 참모총장이 나왔다. 8월 6일 날 선서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내용도 조금 봐야지 되겠고 그리고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자면 시간이 되나요? 네, 되네요. 갤럽이 보통 이제 라스무센은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그 밖에 뭐 여러 매체는 조금 야박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는데 갤럽 하면은 좀 평이하죠. 평이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한 달 사이에 10% 정도가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그게 거의 지난 2주일 사이에 내려간 여론조사입니다. 갤럽이 얼마 전에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49%까지 올라갔다 하고 그게 최고예요. 갤럽이 조사한 것 가운데서. 그게 이제 5월 1일, 4월 말 이 정도였는데 그때 물론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지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처음에는 뭐 갸우뚱 하다가 막 그 백악관에 브리핑을 시작했었을 때입니다. 아, 대통령이 날마다 나와서 몇 시간씩 얘기할 초기에 뭔가를 하나 보다 괜찮네 하고 그 당시에는 공화당은 물론이지만 무당파와 민주당들도 대통령을 좀 지지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시위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다시 이제 내려가는 거죠. 해서 현재 지지율이 39%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례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드러지 리포트 같은 데 보면은 지미 카르 전 대통령과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지금 나란히 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지지도가 조금 내려갔다는 것도 신경을 쓰고 볼 일인데 공화당의 지지도가 같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90%에서 85%로 5%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지지하지 않은 비율이 당연히 올라간 거죠. 9% 정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전에 지지하지 않았다, 않는다 48%에서 지금 57%가 됐고요. 뭐 대상 범위가 제법 넓어요. 1,500명 대상인데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또 어제 그 말씀을 잠깐 드렸었던 그 음모론이요. 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이트들 뿐만이 아니라 원 아메리카이든가요?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 길게. 이 네트워크도 뭐 션 스파이서 대변인이 지금 전 대변인이 가 있는 얼마 전에 대통령 단독 인터뷰도 했는데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나 이제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은 보는 대통령의 친구가 운영하는 뉴스 맥스도 그렇고요. 여기서 대통령이 이렇게 그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버팔로의 75세의 시위대가 두 명의 그 진압 그 경관에 의해서 밀쳐지고 피가 났고 오른쪽 귀에서 피가 나서 아주 빨갛게 피로 물들었고 시멘트 바닥이 그래도 이제 그냥 갔고 건너편에서 찍은 비디오를 봤는데요. 건너편에서도 경관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너무 놀라서 소리가 너무 꽝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경관과 그렇게 됐느냐면은 그 통금 몇 분 지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었고 평소에도 이분 75세인데
뭐 기후변화라든가 경찰의 공권력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평화적인 시위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클리블랜드에서 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스페셜리스트를 하다가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 바로 볼티모어로 와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케이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뉴스원 네트워크의 그 뉴스 클립을 보고 저거 안티파 선동가 같아. 저거가 아니라 저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지나쳐 뭐 셋업된 것 같아. 뭐 저렇게 밀친 거에 비해서 크게 넘어졌어. 이렇게 하고 물음표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백악관의 대변인이 박스에 나와서 많이 또 그 대통령을 변호를 했었어야지만 됩니다. 의문 제기도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의 지지도를 많이 내려뜨리고 있죠. 젊은 사람 얘기를 했더니 뉴스도 젊은 사람이 해야지 돼요 하고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젊은 사람이 나와서 오늘의 미국도 더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